너무 어려운 곡이에요, 진짜. 아, 이 곡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아, 에일리 씨 신곡이 나왔죠?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1위에 있다 지금 몇, 2위로 잠깐 내려갔죠. 아, 잠깐 내려간 건 거예요, 아마. 열심히 스트리밍 돌려주시면 여러분들. 네. 1위로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아, 좀, 예, 얘기 좀 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힘내라고요? 힘내야죠. 이제 2부에 2부. 그 뮤지컬 조로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키 씨랑 그 양현섭 씨랑 이제 같이 하고 또 이제 제 나이 또래는 김우영 배우 그 뮤지컬을 계속 10년 동안 했었던 배우랑 이제 같이 하는데 그 세 분 다 몸을 굉장히 잘 쓰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몸을 그렇게 잘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복서로 따지면은 인파이팅 스타일이지, 아주 아웃복싱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검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정말, 네. 검술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운데다가, 그 노래도 참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휘성 스타일 막 뭐 있잖아요. 막. 울지 마봐봐 막 이러면서 그런 걸로 막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다시 그 어린 후배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랄까 더 다가갈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됐고 그리고 처음으로 군대 이후에 이제 제대 이후에 군대에서 밖에 못 느꼈었는데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매일 만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네. 학교도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반 친구들이랑 얘기를 잘 안 했죠. 근데 이제 뮤지컬에서는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말 하품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뮤지컬 배우를 좀 이렇게 배우 쪽으로 전향을 하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께 한번 진지하게 좀 하지 말까요? 근데 그게 정말 잘했을 때는 너무너무 큰 쾌감이 몰려오거든요. 뮤지컬도 하고 가수도 하라고요? 네! 근데 창법이 바뀌었어요, 제가. 괜찮아요.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부드러운 스타일의 노래를 못하게 됐어요, 사실. 노래도 좋아요. 에? 노래도 좋아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오늘 최대한 지금 신경 써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 네. 그런 게 없어요. 저 멀리 계신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소리를 계속 연습을 하고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어떻게 이렇게 막 성향 면에서는 도움이 좀 됐죠. 근데 노래가 자칫 딱딱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여달라고요? 제가 뮤지컬 노래하는 그런 거 아, 조금 보여드릴게요. 나의 분노를 비우
비우고 절망이 두려움이죠. 하늘의 태양처럼 높이 솟구쳐 남들은 알 수 없던 세상 모두 사랑하면서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그 세상.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게 돼요. 댄서분들이 지루해하시네요. 다음 곡은 너와 결혼까지 모른다. 그냥 내가 다 불러야 되겠다. 결혼까지 생각해서 갑시다.